막 다치라는 소리를 담고 싶은데 꼭 담으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지나가든 전철이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자꾸. 아, 또 뭔가 말하려고 켰는데 또 전철이 지나가죠. 피치 마카 색상 특징이 뭐냐면 칠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노란기가 있는 약간 오렌지빛이 나는데 이게 옆에 보이시죠? 마르면은 핑크로 변해요. 핑크톤으로.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혼자 칠하면서 좀 신기했어. 칠하면은 약간 노란기가 있는데 마르면은 이 옆에 분홍톤으로 바뀌어요. 여기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창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노란색으로 좀 금빛 분위기에 노란색으로 칠해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핑크톤이랑 노란톤이랑 둘 다 밝으니까 뭔가 제 기분도 좀 화사해질 것 같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자가 져서 그림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요. 확실히 노란색을 사용하면 좀 그림이 화사해 보이고 분위기가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잘만 사용하면 뭐 어떤 색이든 잘 사용하면 그 색만의 고유의 그런 장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특히 노란색이 좀 더 그런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장점이라고 또 목에 메인 건가 싶기도 한데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묵음을 시키고 배경음악을 더딥히는 걸로 진행을 해봤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다음 주 영상을 하나 편집을 하다가 하도 이제 배경음악을 혼자 듣다 보니까 약간 조금 조금은 좀 한 번은 좀 일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예 이제 생활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오디오를 켜고 좀 제잘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쫑알쫑알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오래 걸리죠. 그래서 타임랩스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고 또 너무 좀 동선이 빠르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제 쫑알거림도 좀 들어가면서 느리더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디오를 켜게 됐습니다. 뭐 양해 부탁드리고 요 노란색을 한 1.5회차 지금 칠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약간 보이시죠? 이런 약간 울긋불긋하게 이제 짙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연하게 또 색이 덜 들어간 부분이 보이고 이런 차이가 안 생기도록 두 번에서 정말로 심할 땐 세 번까지도 이렇게 막 칠을 해요. 그래서 좀 마카가 좀 빨리 소모되는 편이라 그럴 때는 이제 왕창 몰아서 한가람 문구에 가서 구입을 해온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 핫트랙스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그 화방 코너에 가서 뭐 이런저런 재료들을 보고 있는데 마카 파는 곳에 한 커플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험 삼아서 이렇게 칠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예쁘던데. 그런 거 진짜 예쁜 것 같아. 자, 이 정도 칠했어요. 이 정도 칠했을 때 뒷부분은 어떨까? 심하죠? 뒷장 215g의 두께인데 그 두께가 이렇게 뚫릴 정도로 칠해요. 좀 심하죠? 아,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뒷장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뒷장이 더 멋진 것 같아. 뭔가 더 예술적이야. 앞에 그림이 설명적이라면은 뒤에 그림은 뭔가 되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야. 다음 색상은 웜 그레이 색상이고요. 이렇게 한 번씩 칠하기 전에 이렇게 칠 시험 삼아서 해봐요. 이 색이군. 그냥 이렇게 뚜껑만 보고는 종이에 배이는 색상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칠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칠을 해보고 칠을 하자. 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뭔가 멋지지 않아요? 뭔가 멋진 것 같아. 아무튼 싱크대를 칠하기 시작합니다. 이 색이에요. 처음 오디오를 켜다 보니까 어떻게 스킬적인 부분만 말하고 재료적인 부분만 말하고 지금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설거지라는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아이 마음이 뻥 뚫려 있고 지금 그 뚫린 마음을 이 여자아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 중이죠. 전 설거지 할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뭐 세뇌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도 그 시간만큼은 설거지하는 시간만큼은 좀 비울 수 있는 기회? 비우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잡된 생각들을 좀 멈추고 물소리 듣고 뭐 여러가지 식기들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그런 의미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꼭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실내를 그리게 되면은 그냥 실내를 그리진 않아요. 꼭 이렇게 창문을 그려 넣어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해져요.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이 창문이 좀 구현해 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칠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다시 피치를 소환해 봅니다. 이게 지금 끝부분은 하도 이제 연필 있는 부분을 칠을 해서 새까매지긴 했는데 다행히 칠할 때는 자신의 고유의 색이 나와요. 이렇게 또 칠을 해주면은 칠하는 당장에는 아까 말했듯이 오렌지빛이 나오는데 또 마르면은 이렇게 핑크톤으로 변합니다.
다음 색상은 Pale Green Light 색상입니다. 하늘을 이 색으로 칠해주는 건 왠지 하늘색보다 이 색으로 칠하고 싶었어요. 숲속에 있는 집 같은 느낌? 숲속에 있는 집? 사실 그렇죠. 하늘색이란 게 따로 없죠. 노란 하늘일 때도 있고 보랏빛 하늘일 때도 있고 파란 하늘일 때도 있고 회색 하늘일 때도 있고 살색이 따로 정해진 게 없는 것처럼 하늘색도 역시나 따로 정해진 색은 없죠. 그런 말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아무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이고 지금의 하늘 색상은 하양? 연회색? 약간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냥 허연 하늘입니다. 제 그림 속의 하늘은 연두빛이고요. 마카 색상은 페일 그린 라이트입니다. 뒷장 짠. 지금은 밤 12시 정도가 좀 지났고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색상이 전체적으로 단톤으로 빵빵빵빵 들어가서 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어서 이 여자아이가 입은 셔츠를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해서 좀 다양한 색상을 고루고루 넣어줘서 좀 재미 요소를 넣으려고 해요. 앞치마는 터키스 블루 청록색이라고 하는 이 색상으로 칠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 색입니다. 지금 책상 조명에 따라서 이런 색상이 좀 왜곡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카메라에 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빈티지함을 강조하는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70-80년대 그런 좀 빛이 바랜 사파 느낌을 줄 때 제격인 색깔 같아요. 터키스 블루, 터키스 블루.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반을 좀 지나고 있고요. 역시나 햇살의 줄기가 길어져서 이렇게 그림을 굽고 있습니다. 셔츠 줄무늬대로 반다나에도 줄무늬를 칠해줄 건데요.
하트는 무슨 색상으로 칠할까 고민하다가 벽면 색상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페일 핑크 색상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칠해볼게요. 지금 햇살 때문에 그림이 좀 어둡게 촬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싱크대 대야에 물을 받아놓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페이퍼 펜슬로 대략적인 물결을 표현하고 이거를 3H 연한 연필로 좀 더 이렇게 묘사를 해줌으로써 물결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볼 생각이에요. 막 너무 실사처럼 묘사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느낌만 좀 살려주는 식으로. 왜냐면 제 그림체 자체가 좀 뭔가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그런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퍼 펜슬을 지우개로 살살살살 지워가면서 연한 연필로 이렇게 느낌만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게 조금만 이렇게 살려도 뭔가 그라데이션 때문인지 그런 물결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저 그나저나 번진 연필 채널 구독자 수가 50명을 돌파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좋아요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채널로 보는 분들로 하여금 좀 되게 유쾌한 그런 재미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좀 자극적이지 않고 좀 편안한 그런 영상으로 다가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혼자 이걸 촬영해놓고 보는데 뭔가 좀 힐링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려볼까 하고 저도 채널을 개설해 있더라고요. 뭐 채널을 개설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유튜브에 가입한 그런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튼 지금 대야를 이렇게 페일 그린라이트 색상으로 창문과 동일한 색상으로 칠을 해줬어요. 웬만하면은 너무 많은 색상들을 넣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대칭이 되고 좀 엇비슷한 색들을 넣어야지 그림이 산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고민은 이제 여기 창문 부분이랑 이 설거지 글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싱크대 부분을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 이 세 가지 부분만 마무리를 잘 하면은 그림이 끝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 싱크대에는 색상을 넣지 않을 거고요. 넣으면 뭔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 옷과
고무장갑과 이 아이한테 많은 색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싱크대에는 색을 더 이상 칠하지 않을 거고, 이 설거지라는 글자는 이렇게 칠하는 걸로 좀 꾸며줄 생각이에요. 샤프심 진하기는 B고요. 비교적 좀 짙은 진하기라서 조금만 이렇게 칠을 해줘도 상당히 좀 짙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하얀 테두리가 감싸는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칠해줬고요. 창문도 싱크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색상을 안 넣기로 했어요. 색상을 넣지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면서 어떤 그림의 숨통 같은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고. 제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게 이 하트를 설거지하는 거라면 여기 조금 물들이 묻어 있어서 좀 전철이 좀 지나가고 물들이 묻어있어서 좀 그런 설거지하는 모양새가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방울 튀는 정도로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설거지 그림. 밑부분은 지금 햇살 때문에 좀 밝게 보이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그림을 볼까요? 창문 앞에 꽃병은 왜 놨을까 싶은데, 꽃이 있어야 좀 분위기도 좀 살고. 근데 신기하죠? 꽃이 아이를 향해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해바라기 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